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시는지요. 하나님의 침묵은 큰 의미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. 베다니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완벽하게 침묵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.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날들과 비슷했던 날들이 있습니까? 하나님은 침묵하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십니까?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보이는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?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영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축복들을 당장 주실 것입니다. 그러나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 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는 신호입니다. 당신은 아직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? 그러나 그 완벽한 침묵은 하나님께서 절망이 아닌 기쁨 속에서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주께서는 당신이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.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시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. 주님께서는 주의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당신이 달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. 언제 응답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. 시간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한동안 당신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떡을 달라고 구했더니 돌을 주셨어.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. 어느 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음을 당신은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의 침묵에 있어서 놀라운 점은 주님의 평강이 어느새 당신에게 임하더니 당신은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의 침묵은 그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.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. 그러나 절대로 침묵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.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기도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후 주께서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알리는 첫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. 바로 침묵입니다.